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문제들 풀고 계시나요? 푸실만 한가요? 어렵습니까? 해설 보고도 어렵습니까, 혹시? 해설이 너무 간략해서 뭐 별 도움이 안 됩니까? 14번이요. 그렇게 질문을 좀 하십시오. 지난번에 이제 계산을 조금 덜 해서 오늘 좀 계산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복습을 하면서 계산 문제가 좀 부담스럽죠?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쉬운 것 같아요? 계산 문제가? 계산 문제가 오히려 쉬워요. 요거는 쉬운데, 아무튼 그 계산 문제가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계산이라는 게 우리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제일 쉬운 게 더하기고요. 그 다음에 빼기고요. 제일 어려운 게 나누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오늘 14번의 계산 문제가 있나요? 14번에 빌라 가격이 5% 상승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8% 증가하면 했죠. 자, 누구 가격이 올랐어요? 빌라 가격이 올랐죠. 근데 변한 거는 누가 변했어요?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죠. 이게 같은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다른 재화죠. 다른 재화면은 무슨 탄력성이에요?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재화면 그냥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빌라 가격이 5% 올라갈 때 빌라 수요량이 8% 내려가고 대신 아파트 수요량이 8% 증가한다. 이렇게 할 때 요 놈하고 요 놈은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는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은 짝을 지으면 다르잖아요. 가격은 누가 변했는데? 빌라가 변했는데 수요량은 아파트가 변했죠. 요런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된다고요. 자, 요렇게는 항상 방향이 어때야 돼요? 요 방향은 항상 반대가 돼야 되겠죠. 지난주에 공부하신 분들 맞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가죠. 이게 수요량과 가격과는 항상 반비례, 감소함수, 음수, 수요법칙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그 소리예요. 수요법칙 얘기하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이렇게는 지금 같은 방향이죠. 빌라 가격이 올라갈 때 아파트 수요량이 8% 증가했죠. 방향이 어때요?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은 뭐라고 했어요? 대체재. 같은 방향. 대체재 가격 변화 방향과 내가 그려야 되는 재화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보니까 그게 또 안 보이죠. 그게 대갑이에요. 대갑이. 이제 나오세요. 대체재 가격 변화 방향과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일단 방향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숫자의 크기는 이제 나중에 보고 방향이 같은 방향이냐 반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그 재화 가격과 그 재화 수요량은 항상 방향이 반대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출제가 돼요. 실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A재 가격이 5% 올라갈 때 A재가 안 나오고 B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B재 수요량이 4% 증가하고 C재 수요량이 3% 감소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이렇게 A재, B재, C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가격이 누가 변했어요? A가 변했죠. 근데 수요량이 B나 C가 변했죠. 그럼 이렇게 짝 지어도 가격 탄력성이 아니고 이렇게 짝 지어도 가격 탄력성이 아니에요. 가격 탄력성은
이게 같은 재화 알아야 된다고요. A제 가격, A제 수요량. 됐나요? 예, 제가 이제 조금씩 키워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래도, 예, 지난주에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제 고객을 끄덕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것도 교차 탄력성이에요. 다른, 서로 다른 재화니까. 근데 이게 같은 방향이죠. 일단 숫자는 보지 마시고, 방향이. 같은 방향 무슨 관계? 대체재 관계. A와 C는 무슨 관계? 보완재 관계.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럼 A재화와 B재, A재화와 C재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하면 대체 관계, 보완 관계, 이렇게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시험의 질문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까지 물을 수도 있어요. A와 B 사이의 교차 탄력성을 물을 수 있겠죠. 맞죠? 근데 탄력성이라는 게 기본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 그랬죠?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크게, 적게 변하는지 그 크기를 보는 거죠.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 수량 변화. 그럼 이게 분자에 뭐가 가야 돼요? 분자에 수량이 들어가야 된다면, 수량이 많이 변하면 이제 분자가 커질 거니까, 이 탄력성이 커지겠죠. 분모에 뭐가 가야 돼요? 가격이나 뭐 소득이나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요? 분모에 O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가격 변화 1분의 얘가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얘에 비해서.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개념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이게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를 나타내는 게 탄력성이기 때문에 수량이 항상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분자에 들어있어요, 수량이. 그래서 지난주에 탄력성의 개념도 이렇게 했지만 탄력성의 종류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수량이 변하는 게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고 공급량이 변할 수도 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쪽에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 소득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 관련재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탄력성, 무슨 탄력성,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했죠? 자,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분모란 말이에요, 분모. 얘가 분자고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 얘가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보니까 이게 시각적으로도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해드렸던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쓰기는 여기에 가격을 먼저 썼지만 분모에 뭐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가는 거죠. 그러면 5분의 몇 하는 거예요? 5분의 4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5분의 4 하면은 몇이에요? 0.8인가요? 이거 안 되면 계산기 두드리면 되죠? 4 나누기 5 하면 될 거 아니에요? 5분의 4니까. 맞나요? 0.8. 자, 근데 여기서는 조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분의 마이너스 3이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이거는 플러스,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다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체재는 교차 탄력성이 양수, 음수. 대체재는 교차 탄력성이 양수, 음수예요. 예, 대체재는 양수. 보완재는 음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와야 돼요? 양수로 나오는 거고, 이쪽은 음수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0.8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0.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알고 보면은 단지 그냥 초등학교 수준의 그냥 수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개념이 뭐라고요? 개념이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퍼센트로 나타낸다 그랬죠. 맞습니까? 퍼센트로 나타내서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가 중요하다고요. 같은 방향이면 양수, 반대 방향이면 음수. 소득에서는 같은 방향이면 정상재, 반대 방향이면 열등재. 여기서는 같은 방향이면 대체재, 반대 방향이면 보완재,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죠? 이 정도면은 제가 그렇게 회초리를 안 들어도 되겠죠? 양수, 음수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혹시 음수 곱하기 음수가 왜 양수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음수 곱하기 음수 양수고요. 음수 곱하기 양수 음수, 양수 곱하기 음수 음수,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곱셈이죠. 그거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이제 음수와 음수 곱하기, 양수와 음수 곱하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자 여기 그래서 오늘 정답은 뭐예요? 5분의 8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하라면은, 계산하라면은 5분의 8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무슨 탄력성이라고 해야 돼요? 거기서는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억에는 교차가 들어가야 되고 니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5분의 8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맞나요? 5분의 8이면은 1.6이 돼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요거 이제 계산 문제 오늘 조금 더 다루어 드릴 거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요 공급 개념에서는 유량 변수, 절량 변수 요걸 꼭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지금 이렇게 천천히 말할 여유가 없는 시즌이 됐어요. 3, 4월 달에는 이제 말이 좀 빨라져야 되는데 지금 계속 천천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에다가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가 있죠.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를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구별할 이유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는 뭐 돈이 많아서 더 물건을 더 사든, 아니면 식구수가 늘어나서 물건을 더 사든, 가격이 하락해서 물건을 더 사든 그냥 더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닮으면 됐는데 이 공부를 할 때는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예, 구별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축이 몇 개밖에 없어서, 두 개밖에 없어서 그 중에 하나는 수량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축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뭐를 나타내서요? 가격을 표시를 해서 가격이 변할 때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이 변할 때는 이렇게 높낮이가 바뀌면서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달리 그리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 길이가 변하는 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늘어나는 걸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끝점들 연결하면 이제 이게 수요 곡선이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수량이 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요인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많은 요인들은 여기다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 말이에요. 소득이 늘어도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늘어나는 거는 이렇게 그래프로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시한다? 수요 곡선 자체를 새로 그려서 나타내는 거예요. 소득이 늘어나면 대체로는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어떻게 이 수요하려는 양이 이렇게 늘어나죠.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늘어난다는 게 뭐예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많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가격에서든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이렇게 다 늘어나는 거죠. 소득이 적을 때보다는, 소득이 많을 때는 더 많은 양을 사려고 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 때문에. 얘는 가격이 변할 때는 이 새로이 수요 곡선을 그릴 필요가 없이 같은 수요 곡선에서 그냥 길이가 변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늘어나고, 근데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면 반드시 새로이 수요 곡선을 그려서 길이 변하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그리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왼쪽으로 그리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든 소득이 변하든 또는 뭐였어요?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다. 소득 다음에 뭐예요? 관련재 가격. 관련재 가격. 그 다음에 뭐였어요? 지난주에는 가격 예상. 이걸 이제 더 집어넣었어요. 1, 2월 달에 안 했던 거. 가격 예상도 영향을 미치고
또 좋아하는 정도, 기호, 가족수,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인구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중에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같은 곡선상의 점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나머지 것이 변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근데 소득과 관련제 가격의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소득의 경우에는 뭘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정상제, 열등제를 생각해요. 정열, 정상제와 열등제에서. 정상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이 같은 방향이에요. 근데 열등제는 반대 방향, 이렇게. 반대 방향, 양수, 음수, 음수, 이게 하여튼 숫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 그렇게 해서 열등제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수요가 감소한다. 그럼 어느 쪽에? 어느 쪽에 그려야 돼? 그리기를 어느 쪽에? 왼쪽에 그려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잖아요. 네, 대체제의 경우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증가한다. 어느 쪽에? 오른쪽에. 이거 연습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돼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돼야 된다고요. 예, 그래야 이제 질문을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질문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쪽으로도 질문하지만 반대쪽으로도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려놓고요. 수요곡선을 이렇게 오른쪽에 그려놓고 다음 중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걸 그려놓고 그럼 1번 이렇게 대체제 가격 상승, 2번 보완제 가격 하락,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열등제의 경우 소득이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각각을 보고서 얘가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뭐까지 이제 질문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 시장이에요. 아파트 시장인데 여기 이제 아파트 가격 하락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파트 가격 하락. 이게 이제 요건 요렇게 되고요. 소득 감소 보완제 요렇게. 그다음에 유입 인구 증가. 요런 식으로 이제 물어요. 자, 요런 식으로 묻는데 이러면은 정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4번에 아파트 가격 하락은 수요량 증가죠. 수요량 증가. 수요 증가가 아니라. 맞나요? 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먼저 뭐를 이렇게 구분해놔야 돼요. 그 재화의 가격인지 아닌지를 보고서 선을 새로 그리는 건지 아닌 건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릴 때 항상 먼저 뭐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선을 새로 그리느냐, 점의 이동이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선이 새로 이동됐네. 이동됐으니까 그 재화의 가격이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탈락시켜야 되는 게 점의 이동에 해당하는 걸 제일 먼저 탈락시켜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못 찾고 답이 없다. 전부 다 늘어나네. 이것도 대체제가 대갑이 막 이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대갑이 수요 증가네. 보완제 가격 하락에 보가 반이니까 이거 수요 증가네. 열등제니까 반대니까 수요 증가네. 아파트 가격 하락했으니까 늘어나네. 인구 증가 늘어나네. 다 늘어나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그냥 얘네들은 수요곡선을 새로 그려서 늘어나는 거고, 얘는 뭐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같은 수요곡선상의 점의 변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아직은 이제 제가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릴게요. 조금 더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수요량 변화냐, 수요 변화냐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요 변화 중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느냐 왼쪽으로 이동시키느냐, 항상 그 순서가 그렇게 돼요. 다음에 또 할 거예요. 또 5, 6월 달도 있고 7, 8월 달도 있고
앞으로 계속 갈 거니까 이제 아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미리 이제 다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근데 공급 변화에서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에서는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아무튼 여기서도 점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변화, 요거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변화에서는 생산 요소 가격이나 생산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됐죠? 자, 그렇고요. 여기서 이 주의를 할 것이 또 하나가 소득이나 관련재 가격, 일단 얘네들은 공급 결정 요인에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수준. 자, 그러니까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단 뭐 나중에 또 좀 더 설명 드릴 거니까 일단 요게 되면은 그 다음이 뭐예요?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에요.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균형은 어디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이죠. 바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이에요. 여기가 이제 균형이 결정되는 거고요. 균형이 아닌 상태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세 글자로 불균형이라 했고요. 불균형의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뭐가 있고요? 초과 공급이죠. 이 초과 공급일 때는 자, 이 무대 오른쪽에 공급자들이 더 많아요. 수요자들이 더 적고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해요? 가격이 떨어지죠. 자,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 양 변화죠, 양 변화. 자, 공급량은 어떻게 되고요? 줄어들고 수요량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균형으로 가게 되고요. 다음에 수요량이 더 많은 뭐가 있어요? 초과 수요가 있죠. 자,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 올라가면 가격 변화니까 공급량 변화, 수요량 변화. 공급량은 어떻게 되고요? 늘어나고요. 수요량은 감소하죠. 그러면서 균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 자체 이동이 없어요. 점의 변화니까. 그 점의 변화로 균형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점의 이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서 균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일단 균형이 결정된 후에 균형의 이동에서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의 이동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교차점이 바뀌려면은 새로이 수요곡선이 그려져야 되겠죠. 새로이 수요곡선이 그려져야 균형의 이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또는 공급곡선도 새로 그려지면은 균형의 이동이 있죠. 그래서 모두 일단 몇 가지라 그랬어요. 일단 네 가지 했죠. 균형의 이동 맞나요? 이렇게 네 가지. 수요가 어떠할 수도 있고요.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죠. 이럴 때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대답해야 된다 그랬죠. 그거는 새로운 교차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그것을 요 원래 균형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1번, 3번의 공통점이 뭐예요? 1번, 3번의 공통점. 이게 1번, 이게 3번이요. 이게 2번, 이게 4번이요. 1번, 3번의 공통점은 모두 다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증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번, 4번의 공통점은 수요든 공급이든 감소하게 되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항상 일치한다 그랬죠, 이게. 맞아, 아니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쉽잖아요. 속으로 욕하지 마시고요. 쉬운 걸 쉽다 그러지, 이렇게.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1번과 3번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할 때는 가격이 올라가지만 공급이 증가할 때는 가격이 내려가잖아. 이거 다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수요 공급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드리는가.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서 다 대답했어요. 공급이 많아지면요, 가격이 내려가요. 다 대답했거든. 그러니까 수요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공급 증가하니까 가격 내려가는 거고. 그게 어렵냐고, 그게. 자, 이러면 이게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고, 이렇게. 근데 여기 수요의 경우는 여기 끝까지 다 일치하는 거죠. 맞나요?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해? 가격은? 여기는 수요는 끝까지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해? 물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들 대답할 거예요. 가격 올라가죠. 근데 왜 공부라고 하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은 다 아는데. 일상생활을, 여러분들이 일상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게 이제 그 5678번이죠. 5678번. 자, 근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묻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묻는단 말이에요. 물을 때. 어떻게 물어요?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시장에 가격이 올랐다면 그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한다. 이거를 찾아야 된다고. 1, 2, 3, 4, 5 중에. 아시겠어요? 국제 유가가 올라갔대요. 어제 뉴스에. 국제 유가가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이걸로 대답하면 수요가 증가했거나 공급이 감소했다는 얘기. 이제 경제 뉴스가 눈에 띄는 거지. 아, 그렇겠구나. 국제 유가가 올라갔으면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증가했거나 공급이 감소했다는 그거예요, 그거. 철칙이에요, 철칙, 이거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왜 수요가 증가했냐고 물으면 대답 못 하겠지만, 왜 수요가 증가했는지.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인도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신흥국들 이제 소비가 많은 그런 데서 수요가 증가해서 그렇게 국제 유가가 올라갔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은 미래를 대비해서 어디가 비축하는 나라가 많아졌다거나 비축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잖아요. 또는 산유국들이 감산 결정을 해서 생산량이 줄어든다거나 또는 산유국에 전쟁이 터져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이제 뭐 생산 시설들이 파괴됐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은 있을 수 있어도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의 다른 원인은 있을지라도 국제 유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둘 중에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 2, 3, 4, 5 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된 거죠. 자, 어느 지역에 전세가가 올라갔어요? 원인이 뭘까요? 어느 지역에 전세가가 올라갔어요? 수요가 증가했거나 공급이 감소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고요. 다 똑같아요. 예, 근데 이제 증가만 묶였어요. 감소도 묶였지. 예, 하락도 묶였지. 시장, 어떤 지역에 시장 균형 가격이 하락했다면 그 원인은 이렇게 물으면 공급이 증가했거나 수요가 감소했거나 그렇게 찾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이 말이지.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1번 아니면 4번이다 이거 이 말이고 가격이 내려간 거는 2번 아니면 3번이다 이 말이죠. 맞나요? 여기 다 있네 여기에. 예, 균형량 증가는 1번 3번, 균형량 감소는 1번 4번 이렇게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동시에 변하는 게 5, 6, 7, 8이에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 이러면은 둘 다 동시에 증가하니까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생각해 보세요. 사려는 사람도 많이 오고 물건 내놓는 사람도 많고 이러면은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 더 많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공급자들이 더 많이 등장하면 이 말이에요. 물량이 많아지니까 더 예전보다 더 많아지니까 가격은 이때는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 큰 쪽 따라간다 그랬어요. 작은 쪽 지우고 둘 다 감소하면 어떻게 해? 둘 다 발 뺀다고요. 지금 수요자들도 발 빼고 공급자들도 발 빼면 거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또 하나는 증가고 하나는 감소일 때는 일단은 거래량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알 수 없게 없다가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어느 한쪽을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쪽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요인이고 1번, 4번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1번, 4번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가격은 당연히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2번, 3번이 동시에 나타나면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2번, 3번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은 가격 하락 요인이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맞나요? 그때 뭘 알 수 없고요. 마찬가지 균형량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고. 됐죠? 어느 한쪽이 더 크다 그러면 작은 쪽 지우고 큰 쪽만 보고 판단하면 되고요. 큰 쪽만 본다? 이게 1번 보고 판단하면 1번. 1번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똑같으면은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뭐가 없다? 변화 없다. 이게 거래량을 낮추는 만큼 이쪽은 거래량을 올리는 역할을 해서 그 폭이 똑같기 때문에 기존의 거래량과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이게 똑같다면 수요 감소 폭하고 공급 감소 폭이 똑같다면은 이게 변화 없다 이렇게. 가격을 낮추는 만큼 얘가 가격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기존 가격과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됐나요? 여기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까지 했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력성, 아까 탄력성 개념 종류 했잖아요. 탄력성 개념 종류에서 소득 탄력성에는 정열, 정상재, 열등재. 지금 다른 거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이거 보고 있어요. 나머지 공부해야 돼. 나머지 공부. 그리고 기출문제, 다음 주에 기출문제 하죠. 기출문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기출문제를 봐야 그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지금 기출문제가 있지만 기출문제를 자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걸 간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기출문제를 보시라는 거예요. 꼭 뭐 이 기출문제 특강을 꼭 듣는 게 아니더라도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그런 이제 방법도 있고, 또 이 공부 방법 중에 그런 방법도 있어요. 기출 문제를 먼저 보고 질문을 보는 거예요. 질문 밑에 지문을 보는 게 아니고 질문을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본문의 내용을 찾아와서 공부하고 푸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은 어쩌다가 출제되는 문제는 그만큼 덜 보게 되고요. 자주 출제되는 거는 더 자주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더 많이 출제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수업 시간에 하는 게 다 이게 자주 출제되는 거 위주로 수업은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판단을 하게 되면은 혹시 이상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런 거는 무시하고 흔들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쩌다 출제되는 게 나오면은 그런 건 못 풀어도 그냥 전혀 관계없어요.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자, 아무튼 탄력성에서는 그 종료했고 그다음에 탄력성의 응용, 응용에서는 수탄이 1보다 클 때는,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가격을 올려요, 낮춰요?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 거고, 수탄이 1보다 작을 때에는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판매 수입 또는 총수입 그랬죠. 이렇게 해서 한 가운데가 탄력도가 1인 경우고, 이 탄력도가 높은 구간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해야? 낮춰야 넓이가 늘어나잖아요. 여기서는 탄력도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려야 이 가장 넓은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판매 수입 얘기할 때 그랬죠. 그래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또는 임대 시장에서는 임대 수입이 되는 거고요. 이걸 증가시킨 거죠. 저기 이제 응용했고요. 그다음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했어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요거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적을수록,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시장을 세분할수록 대체재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다 용도가 다양하다, 이게 이제 대체재가 그만큼 많다 이런 거. 사치재일수록 어떻다? 사치재일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이게 다 탄력성 커지는 거예요. 자, 여기 했고요.
경기 변동은 따로 뭐 이렇게 복습한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계산 문제를 조금만 더 한번 볼까요? 계산 문제를 조금만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뭐를 보시는가 하면은 90쪽 91쪽에 계산 문제가 있죠. 계산 문제가 있죠. 자, 그 계산 문제에 17번과 18번 두 이제 유형이 같은 유형이에요. 17번과 18번이. 자, 질문을 보십시오. 17번을 보겠습니다. A 지역의 오피스텔 시장 공급량이 3P이고 A 지역의 오피스텔 시장 수요 함수가 QD1은 1200-P에서 QD2는 1600-P로 변화했다. 이때 A 지역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 가격의 변화는 했고요. 자, 맨 끝에 뭐라고 물었어요? 균형 가격의 변화는 했죠. 자, 18번을 보십시오. 18번. 맨 끝에 물음표 앞에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이렇게 하고 있죠. 자, 하나는 변하고 하나는 감소. 감소를 이제 아예 그냥 문제에서 전제를 해서 질문을 했고요. 하나는 이제 얼마만큼 변하나? 이렇게 물었고요. 둘 다 공통점은 원래 가격이 있었고 새로운 가격이 있을 거란 얘기죠. 맞나요? 맞아, 아니에요. 변하니까 원래 가격이 있었고 새로운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산을 두 번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문제는. 변화를 묻는 거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기초 지식이 필요한가 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은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이에요.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Y는 X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뭐 이런 거 공부하신 적 있죠? 네, 이렇게 해서 X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똑같다, 똑같은 Y라고 해서 이렇게 등식으로 넣는 거 했었나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풀었어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항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마이너스 2X는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플러스 2X가 돼서 여기 X 앞에 개수 하나가 생략됐죠. X 하나와 X 두 개가 되니까 X가 모두 몇 개? X가 모두 세 개. 마이너스 2는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플러스 2가 되니까 6이 되죠. 6. 그럼 X는 몇? X는 2. 여기 집어넣으면은 Y는? 여기 넣든 여기 넣든 Y는 0인가요? 맞아, 아니에요. 여기 넣든 여기 넣든 Y가 0 딱 떨어져야 되죠. 그래야 제대로 푼 거죠. 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수요함수, 공급함수라는 게 바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직선. 직선이 직선. 요게 수요함수, 요게 공급함수, 이렇게. 여기서는 요게 마이너스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플러스 양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앞에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가고, 요 앞에 개수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근데 수요 공급 함수가 QS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3P라고 돼 있나요? 17번 문제. QS는 3P 이렇게 돼 있고요. 맞아, 안 해요. 근데 QD1이라 그랬나요? QD1은 몇에서? QD1은 1200 마이너스 몇 P? P인가요, 그냥? 여기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QD2는 1600-P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수요 함수가 원래 있던 것에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맞나요? 위로 변했는지 아래로 변했는지는 굳이 생각 안 해도 돼. 일단은 지금은 숫자가 커졌으니까 위로 변했겠죠, 이게. 1200에서 1600으로 갔으니까. 이게 이제 높낮이를 결정하는 거니까. 됐나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생각해도 돼. 이제 숫자로 나오면 아 올랐구나 내렸구나를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변했는데 공급함수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죠. 자 이게 x나 y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x나 y. 요거 x나 y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이렇게 연립방정식은 쌍으로 해야 돼요. 쌍으로. 그죠? 여기 뭐가 쌍이 있어야 돼요? QS는 3P 공급함수와 수요함수가 항상 쌍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흰 수요함수와 이 공급함수하고 짝을 지어서 요 점을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요 흰 공급함수와 노란 수요함수하고 요거 짝을 지어서 이 교차점을 찾는 거. 이게 x 이꼴 2, y 이꼴 0이라는 게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예요. x-2는 이런 거죠. x-2는 이런 그래프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요. 여기가 4고 여기가 x가 2죠.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점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가 0일 때는 y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래프 이거잖아요. 이 그래프 맞나요?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2, 그리고 x가 2일 때는 y가 0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근데 요놈은 x가 0일 때는 y가 4잖아요. x가 0일 때는 y가 4란 말이에요. 이렇게 간다면 교차점을 찾은 거예요. 교차점. x 이꼴 2, y 이꼴 0. 교차점 찾은 게 바로 우리는 여기서는 균형점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는 자 공급은 안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뭐를 써야 돼요? 3P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균형량, 균형 가격을 계산할 때는 쌍으로 찾아야 돼. 쌍으로. 그래서 변화를 묻는다는 것은 요 상태에서 한번 계산하고 또 요 상태에서 한번 계산하고 이렇게 몇 번 계산한다? 두 번 계산하는데 균형 상태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어때요? 균형 상태는 같으니까 뭐라고 두면 돼요? 3P는 1200-P. 그 풀이는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알면은 이제는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P가 넘어가면은 4P가 될 거 아니에요. 4P가 1200이니까 P는 300이죠.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Q가 나오죠. 집어넣으면 Q가 나올 거 아니에요. Q는 900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Q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왜냐하면은 가격의 변화를 물었으니까 굳이 시간 들어가는 균형량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숙달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왜? 문제를 보면은 균형 가격의 변화만 묻는데 왜 굳이 나서서 균형량을 계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럼 끝난 거 여기서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 그럼 여기서 또 하면 돼요. 같은 원리로. 어떻게? 3P는 1600-P. 그러면 마이너스 P 넘어가면 4P는 1600, 그럼 P는 끝났네. 뭐 300에서 400으로 얼마만큼? 100만큼 위로 아래로? 위로 됐나요? 요 높이가 몇인데 300인데 요 높이가 뭐로 변한다고요? 400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균형량은 안 물었으니까 이거는 굳이 계산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굳이 하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900이 될 거고 여기 넣으면 여기가 1200이 되겠죠. 여기 400이니까 1200. 900, 1200 되겠지. 그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를 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안 돼도 그냥 지나갈 거예요. 이제. 예,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이 탄력성은 그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지난주 복습이 길어졌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고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됐죠?